20살인가 캥그이입니다.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삼륜고개에서 넘어진 김생권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아닌데 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기를 지낼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녔어요. 어느 날이 마을에서 김승원이 이 고기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김생광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내가 삼면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구나. 어쩌면 좋아요. 김승관의 집안의 식구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슬퍼했어요. 얼마 후 김승관은 병이 들어 아예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마을까지 가서 용하다라는 의원을 모셔 하지만 김승관의 병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3년밖에 못 살고 돌아가시겠구나.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승관의 병을 아껴타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에 지나던 나그네가 이 말을 듣더니 큰 소리로 웃음이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정말 웃었다. 이렇게 웃은 이는 난생 처음이야. 남의 불행한 일을 듣고 웃음이 터뜨렸다니,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 그러. 그러나 나그네는 이곳 곧하지 않고 계속 웃다가 한참 만에 겨우 웃음을 멈췄습니다. 여보시오, 김생문. 제가 생문님의 병이 낫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김생문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그네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아주 쉬운 일이요. 3년 고기에서 한번더 넘어지면 돼요. 예끼, 이 나쁜 사람, 지금 날 놀린 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요. 두번 넘어지면 6년? 세번 넘어지면 9년? 네번 넘어지면 12년을 살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김승원은 번개같이 삼면고개에 뛰어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신주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걱정 마라. 나는 106까지 살게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대가 신경흉내를 냈던 거죠. 그 후로 김생광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김생원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빠이.